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직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고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이 없는데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이제 몸이 되게 많이 무겁고 다리도 저리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남은 기간에는 우리 아기한테도 좀 집중을 해보고 좀 출산 준비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뭘까요? 너무 귀여워. 웬일이야. 양말 봐. 뭐야? 양말 봐. 아우. 진짜 양말 진짜 조그매. 모자구나. 모자. 아우. 이거 봐. 너무 귀엽지? 그래 그래. 지코 봐. 이거 뭐라고? 순살 양념. 해. 아, 이거 40분 기다렸어. 오늘의 점심 메뉴는 두부 완자탕면입니다. 이거는 새우 완자를 넣은 전이에요. 여기서 먹을까? 아니, 저기서. 아, 맛있겠다. 주말에 많이 먹어서 한 50분 정도 뛰었어요. 한 4kg? 220칼로리 정도 소비했네요. 오늘은 휴직하고 첫 외출이에요. 오랜만에 외출하는데 비가 오네요. 지금 이태원을 가야 되는데 임산부 둘이 만났는데 이렇게 비가 오다니.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퍼는 잠그지도 못했어요. 이태원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왔어? 근데? 이따가 맞춰주셨어. 그거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있잖아. 실무진. 좀 봐라. 오늘은 무화과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를 이렇게 담았고요. 무화과는 이렇게 예쁘게 썰어놨어요. 한 박스를 샀는데 얼른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견과류를 이렇게 좀 뿌려주고 견과류를 이렇게 뿌려줬고요.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세 개. 이거는 제가 요즘에 창가에서 키우는 바질인데요. 화분 여러 개 샀는데 이것만 살아남았어요. 좀 뜯어가지고 플레이팅 같이 해보려고 해요. 바질을 여기다가 예쁘게 그럴싸하죠? 짜잔! 네, 무화과 그릭 요거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런치를 생략하고 아침 점심을 조금 푸짐하게 먹으려고요. 제가 아침마다 라떼를 먹거든요. 라떼랑 그리고 무화과 그릭 요거트 그리고 모닝빵 그리고 무설탕 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내쉬면서 고개를 위로 올리면서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쪽 손에 들어서 팔꿈치를 꾹 눌러줍니다.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내쉬면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확실히 배가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배가 많이 커졌죠? 요새는 태동도 되게 많이 느끼고 시간이 갈수록 다리도 많이 저리고 붓는 것 같아요. 새벽 6시 지금 4시 반에 깨가지고 6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침 바람이 되게 선선합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0g, 142g. 오늘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단호박죽을 먹으려고 해요.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이래주셨어요. 입맛은 없지만 그게 자꾸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랑 그리고 단호박 찹쌀죽 저녁 먹을 거예요. 너무 큰데? 어마어마하다. 와. 엄청 통통해. 진짜 크다. 와. 봐가지고. 아 진짜? 아, 네. 야 너무 맛있겠는데? 미쳐버렸네 이거. 아 진짜 맛있겠다. 튼살 오이. 사촌 동생이 튼살 오이를 선물해줬어요.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향은 약간 베이비 파우더에 머스크 섞인 되게 은은하고 포근한 향이에요. 엄청 촉촉하죠? 후기로 갈수록 튼살이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이거 발라서 좀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튼살이 있을 수가 없겠다. 야 무겁지? 어 내려놔 일단. 너 싸놨어 싸놨어요 뽀뽀. 고생했겠다. 아니야. 새로 나왔더라고. 나도 깜짝 놀라서 샀어. 뭔지 너무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해서 샀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좀 걷다가 집에 들어가려고요. 이거는 아빠가 만들어주신 수지의 대추 과자인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되게 좋다고 그래요. 이거는 애기 초음파 사진인데요. 초기부터 뭐 한 달에 한 번씩 초음파 찍을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달봉아 이리 와. 저희 집에 달봉이가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달봉아. 달봉. 아휴. 알았어, 알았어. 요즘에 토마토에 꿀 발라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은 이걸로 먹으려고 합니다. 달봉이가 또 먹고 싶나 보네. 달봉이는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그거 엄청 많이 샀어 그냥. 아 그래? 와, 엄청 서 있더라. 와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면 샀어. 샀어.
오징어가 먹힌 건가? 떡 아니겠어? 뼈? 떡. 아, 떡. 떡이지?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